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벽 묵상을 맡고 있는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동행자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다 달아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멋진 동행자를 만난 한 중풍병자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좋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셔서 그분들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축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누가 멋진 동행자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행자가 돼야 나에게 멋진 동행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는 인생에서 큰 시련의 시간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안 되니까 지붕 구멍까지 내서 달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갖고 있는 좋은 동행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풍요롭게 갖고 있어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이 뛰어나서 나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동행자가 돼야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아름다운 동행자를 꼭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동행자로 만났을 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그와 그 가족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함을 보게 되시죠.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결과가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유다의 최종 결과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귀와 동행한 그의 최후는 너무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도 되어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동행자를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만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